안녕하세요. 경영학 강의를 하게 된 김윤상입니다. 우리 공사공단 전공 필기시험 쪽에는 크게 단일 전공이랑 상경 통합 전공이랑 그다음에 통합 전공이랑 이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난이도를 보면 통합 전공이 좀 제일 좀 쉽게 시험에 출제되고 그다음에 상경 통합 전공, 그다음에 단일 전공 이런 순서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경영학 강의는 우리 그 상경 통합 전공과 단일 전공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제작되고 있는 강의입니다. 자, 우리 경영 관리라고 하는 파트를 같이 좀 공부할게요. 공사공단 쪽에는 이게 시험이 좀 나와서 특히 통제 쪽 파트가 시험에 좀 나와서 같이 이걸 좀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네 단계 플랜을 같이 좀 보면요.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계획을 하고, 계획. 그다음에 오거나이징, 조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이렉팅, 지휘라고 한걸 하고, 그다음에 통제. 컨트롤링. 크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계획이라고 하는 건 플래닝. 처음에 우리는 어떤 거를 할때 계획을 수립해야죠. 계획을. 전략도 짜야 되는 거고, 뭐 예산도 같이 뭐 짜야 되는 거고, 어떤 계획을 짜야지 계획대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첫 단추라고 할수 있어요. 관리자의 최우선적인 게 계획. 그러면 조직화시킨다, 오거나이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업무를 막 분화하고 분화된 업무를 요거를 요렇게 뭉쳐서 요건 같은 조직에서 하도록 하자, 요건도 같은 조직에서 하도록 하자, 뭐 업무를 분화하고 뭐 부문화하고 직무를 구성에게 할당하고, 야 너는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요러한 뭐 권한과 책임을 줄게, 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이제 오거나이징하더라, 조직화시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휘, 다이렉팅. 다이렉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그 리더십 과정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조직화돼서 업무도 할당되고 부문도 다 구성됐을 때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막 가서 막 얘기하고 막 하면서 끌고 어떤 행동들을 막 시키는 그런 지휘라고 이야기했죠. 다이렉팅. 리더십, 뭐 동기부여,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해서 경영 자원을 이용한 행위를 우리가 지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통제. 경영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컨트롤링 하는 걸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통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사전 통제라고 하는 거는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혹은 문제 발생 전에 수행하는 통제를 사전 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예방 통제가 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제대로 잘뭐 짠다든지 종업원들을 잘 어떻게 품질과 관련돼서 불량을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뭐 교육 훈련을 시킨다든지 불량품이 들어가서 막 품질이 안 나오게 원재료를 검수를 잘해서 이제 불량 자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재 검수를 한다든지 불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주로 하는 통제 활동. 사전 통제. 동시 통제는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루어지는 현재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 통제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시행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더라. 공정 같은 거를 관리하는 관리도법 같은 게 있어요. 관리도법은 이 공정이 잘 돌아가는 공정이니, 이 공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니,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이 공정에서 물건을 돌리면서 이 공정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제공품도 만들면서 같이 통제도 같이 하는 두개 같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 통제라고 이야기해요. 동시 통제. 사후 통제는 다 끝난 다음에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통제 활동을 사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의 기간이 경과됐어요. 딱 경과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1년 전에 세웠던 그 계획 대비해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뭐 재무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품질 분석을 한다든지 생산이 다 끝난 다음에 불량품이 몇개 남았니 이렇게 뭐 파악한다는 거, 뭐 이런 거. 계획 기간 만료 후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수정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사후 통제라고 이야기하죠. 공사 쪽에서는 요 시험에 좀 나오니까 통제와 관련된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라고 하는 개념 좀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우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걸 잠깐 볼게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자, 이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업가라고 이야기해요. 기업가. 자, 기업가 정신이란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 사고를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일련의 활동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춘패터가 했던 정의를 좀 보면 춘패터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개념 좀 알아놓으세요. 얘가 가끔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쪽에 공사 쪽에서. 춘패터는 기업의 이유는 기업과의 혁신적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봤다.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 같은 걸 내가 스스로 감수하면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얘기하더라. 기업가 정신은 그런 정신을,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춘패터라고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거를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 것들을 과감하게 파괴해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한 15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돌려보면요.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한 15년, 10년, 한 10년 정도쯤 됐나요? 스마트폰이 막 보급화되면서 일상화되고 막 그렇게 됐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 다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어요. 기존에 나는 이 2G폰 가지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그냥 그게 전화 이렇게 폴더처럼 되어 있는 건 딱 해가지고 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거를 파괴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내가 열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가치가 있어. 내 삶을 훨씬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아. 굉장히 편하고 좋아. 사람들이 어떤 밸류를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모아 쓸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거를 위해서 도전하고 혁신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하죠. 기업과의 이윤이라고 하는 건 창조적 파괴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더라. 기존 걸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어떤 밸류를 인정하고 그럼 기업은 돈을 버는 거죠. 제 정당한 이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춘패터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개념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춘패터는 기업의 이윤은 기업과 혁신적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창조적 파괴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기업의 이윤이다라고 춘패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춘패터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오래된 걸 파괴시켜 새로운 걸 창조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기업 경제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춘패터의 창조적 파괴, 뭐 기업가 정신, 이 정의와 관련돼서 말아놓도록 하세요.